이번 시간은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 병역 특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이슈의 그 쟁점은 현행 예치능계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이죠. 일부 금메달을 딴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 금메달을 땄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국위 선양을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방탄소년단에게는 병역 특례가 없는데 뭐 그거와 국위 선양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운동 선수들에게 맞고 이런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하느냐 그런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러한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를 하자 폐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폐지까지는 좀 지나치고 조금 불합리한 제도 내용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또 SNS 상에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견들은 사실 이 병역 특례 제도를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예체능계 제도에 대해서 좀더좀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방탄소년단 안에게도 병역 특례 제도를 인정해 줄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예체능계 병역 특례 제도 요거의 그 기원은 197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73년도에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한 기록 문서에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법률안을 제안을 했느냐 하면 당시 비상국무회의에서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여기에 이런 어떤 병역 특례 제도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러한 병역 특례 제도가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병역 특례 제도의 이러한 입법적 형성 측면에서 봐서 조금 좀 어떤 법적인 정당성이 좀 흠결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상국무회의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1972년 10월 17일 날, 비상계엄령,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정권에서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뭐 국회 해산, 그 다음에 정당 및뭐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에 유신헌법 추진, 이런 내용으로 한, 어떻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 위헌적인 대통령 특별 선언에 의해서 국회 입법 기능을 대신 했던 것이 이제 비상국무회의였고,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헌적인 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기관, 위헌적인 국가기관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헌적 국가기관에서 의결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처음에 태동된 그 법률안의 어떤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경에 이거 관련돼서 제가 글쓴 칼럼에서는 이거는 이제
입법적으로 태생적으로 사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가 그래서 이런 어떤 게 보면 처음에 그 입법적인 어떤 정당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뭐 처음에 그 시작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현재 그 병역 특례 제도를 무조건 또 폐지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거였던 그 뭐 또 효용도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또 그것이 이제 제도로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 병역 특례 제도에 과연 이제 그 합리성이죠.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현행 그 예체능계 병역 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병역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병역법 시행령의 그 구체적인 예술 체육계 그 병역 특례자로 그 선발되는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술계와 관련해서는 그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영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인 경우에 이제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대회가 없는, 예를 들어서 국악 같은 경우, 국악은 이제 그 국제경영대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영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올림픽 대회 3위 입상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1위 입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스포츠만 놓고 보면 이 기준이 좀 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올림픽 금은동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를 하진 않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금메달이라도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설사 뭐 메달을 못 땄다 하더라도 그 종목의 어떤 그 난이도라든가 그 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뭐 4등, 5등 하더라도 금메달 못지않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국내적인 어떤 뭐 선수 육성 또 활동 환경상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육상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 하나만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히 필드 경기에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프로 야구 선수들 이번에 대거 그 대표팀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비난이 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프로 야구는 거의 뭐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육상과 프로야구를 비교해보면 이게 참 이 형평성이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제도적 이런 불합리성 그리고 그냥 단일대회 한번 입상했다고 해서 병역특례를 주는 것도 좀 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하고 2013년도에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체능계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병무청이 그런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한번 그 개선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 특히 체육계가 극구 반대를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체육계가 그때 병무청장이 내놓는 개선안은 뭐냐 하면 이러한 그냥 대회 입상이라고 하는 이런 회계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회별 그리고 설사 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그 아래 순위에 있어서도 포인트를 부여해서 그래서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만, 선수에게만 병역 특례 제도를 주겠다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병역 특례를 받고 나서도 그 특례를 계속 유지가 하려면 일정 기간, 일정 어떤 재능 기부라 할까요? 사회에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그런 클럽에서 지도,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조건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 당시 체육진은 아주 극구 반대했죠. 그 극구 반대한 이유는 그러한 포인트 제로 했을 경우에는 뭐그 병역 특례를 받는 선수 숫자가 매우 줄어든다라는 이제 이유였죠. 그래서 오늘 어제자인가요? 그 조선일보에 보면 그 관련 기사 내용이 있는데 보면 이제 최근 10년간 그 예술 체육 병역 특례 제도 받은 그 대상자의 그 숫자가 예술은 280명, 그 다음에 체육은 1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그러한 어떤 특례 적용받는 대상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은 이제 4년마다 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그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만 이제 대상자가 나오고, 그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이제 대상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평균, 뭐,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0명이 넘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이러한 병역 특례 제도는 뭐, 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또는 이런 산업, 전문, 이런 산업 분야에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은 이러한 병역 특례 대상을 받는 그 대상자의 숫자는 예체능계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뭐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뭐그 예체능계에 대한 어떤 특혜, 예체능계에만 부여되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병역 특례 제도는 예체능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보건, 의료, 뭐 산업 분야에서도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체능계, 뭐, 다른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를 아예 같이 없앤다면 모를까? 예체능계 병역 특례 제도만 없애는 것도 어쩌면 그거는 이제 그 지나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지보다는 개선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13년도 병무청이 그때 그 제안했던 이런 그 포인트 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또잘 마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일부에서는 방탄소년단, 요새 이제 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에게도 이 병역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과 함께 이뭐 손흥민 선수에 못지않게 국익을 선양하는 방탄소년단에게는 왜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건 불공정하다. 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일부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지면 이런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들에게는 이런 병역 특례 제도를 주기가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혜택이잖아요. 특례를 주려면 그 특례를 받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건. 그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픽 1, 2, 3,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1위라고 하는 딱 그런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들에게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또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까요? 해외에서의 인기도? 뭐 앨범 판매량? 그게 참 정확히 그 기준을 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중예술인들에게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권위 있거나 공인된 어떤 경연이 있으면 그거 적용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입상한 대중예술인들에게는 병역 특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그러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거나 인정된 어떤 그런 경연대회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위가 있고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어떤 공인된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체육계로 따지면 올림픽,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이런 공인된 권위 있는 이런 외국 국가의 선수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겨뤄서 거기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널리 알리고 또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노고와 어떠하 보면 그 성과에 대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빌보드 차트에 뭐 1위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빌보드 차트 1위라고 하는 그 기준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놓고 비교해보면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그건 어느 정도 조금 좀 객관성과 공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빌보드 차트 1위 선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에서의 1, 2, 3 그 다음에 또 아시안게임에서 1위와 같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심판이 어떤 그 판정에 의해서, 물론 뭐 또 판정의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극히 일부분이고, 극히 이례적이고, 대부분은 그런 어떤 판정에 의해서 1, 2, 3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나름 모두가 다 승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데 단지 빌보드 차트 1위라고 해서, 병역 특례를 준다? 그 빌보드 차트 1위의 과연 신뢰성, 객관성이 어느 정도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입상, 올림픽에서의 입상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이러한 병역특례 제도를 그들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